네, 조림 사업 관련주인데요.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죠. 뭐 네. 올해는 조금 나아질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올해도 코로나의 어떤 여파를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외 시장 안에서도 주택 개보수를 고민하면서 목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북미 지역의 목재 가격 가파르게 상승 속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론 아파트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땅 자체가 크다 보니까는 아파트보다도 좀 주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재에 대해서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캘리포니아의 산불이라든지 또 텍사스의 동결로 인해서 지금 건축이 필요한 어떤 좀 주택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당분간 이제 목재 가격 상승이 또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어떤 조금 전반적인 개별적 이슈라든지 테마에 집중하실 좀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목재 가격이라는 어떤 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는 조림사업 관련주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계속적으로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 목재 관련주들의 경우는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바라봐야 될 업종군 그리고 테마주라면은 저는 오늘 조림사업 관련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섹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아무래도 친환경 사업에 많은 관심이 좀 쏠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자 뭐 한솔홈데코라든지 이건산업, 동신건설들도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네.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혜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 국가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정책 공조를 위해서 각국의 정상 40인을 초청하는 기후 정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만큼 친환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요즘 계속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는 이로 인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전략에 조금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으로서 이렇게 친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좀 꾸준히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지만은 특히나 이런 좀 목재, 그 나무에 대해서도 워낙에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관련주로서의 하나의 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뭐 최선호 주 들어보면서 매매 전략까지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그 성창 기업지들 최선호 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를 통해서 조림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목재 가격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동사의 경우가 1959년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합판을 수출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목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소식도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건설 관련 업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워낙에 또 집을 짓기 위해서 목재가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기대도 높아지고요. 또 인테리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구 수요로 증가를 위한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제가 오늘장 관심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 기업지주가 한동안 좀 박스권 흐름 이어가다가 오히려 좀 오늘 강한 상승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은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평선도 최근 들어서 정배열로 만들어진 상황이 때문에 제가 동종목 오늘장 관심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2,530원에서 2,600원 사이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2,420원, 목표가 2,8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에서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